자, 총평인데요. 문제 내용 보세요. 자, 발음하고 강세가 1, 2번이 나오는 건 아주 그냥 클래식한 거예요. 그 다음에 기본 어휘의 3, 4, 5번은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뭐 동사 아니면 아까 전치사 나왔대. 게겐. 그 다음에 움이냐, 게겐이냐, 뭐 루스트, 아우프냐. 이런 것들은 제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 뭐 3학년부터도 다 알게 되실 거예요. 다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다음 명사 전치사 및 동사가 나왔었고요. 자, 대화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12개 대화 유형은 상당히 적은 건데 기본적으로 얘가 저 2, 4번 문항이 포함됐다는 건 뭐냐면 2번, 4번은 뭐예요? 문법적인 어휘, 뭐 강세 이런 거잖아요. 근데 그것도 우리가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니까 대화가 거의다가 문제 중에 거의 50%, 40%를 다 차지합니다. 자, 이렇게 대화의 유형을 갖다가 그 변별력을 사용한다면은 여러분들 대화의 그 문제를 갖다 푸는 거 말고도 아, 요렇게 문법상 혹은 요렇게 어떤 강세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내가 좀 풀어서 사용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대화하는데 어떤 단어가 나와서 뭐 강세에 대해서 말하시오. 뭐 이렇게 하고 뭐이 발음을 갖다가 푸스 이렇게 하는데 푸스 푸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.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광고가 좀 상당히 많은데, 저는 광고의 개념은 뭔가, 뭐, 초대장이다, 자기소개한다, 이런 걸 독해로 받으시면 되게 광고로 보는 거야. 게시한다, 표지판, 교통표지판은 무조건 나오고. 과거에서는 더 어렵게 나온 게 뭐냐면 기차에 시간표를 갖다 대고, 어디서 갈아타야 되고, 몇분 소요되고, 이게 잘못된, 이런 것도 다될수 있어요. 이건 광고라고 봐요. 광고 표현, 실질적인 광고, 그 다음에 뭐, 초대장이라든지, 뭐, 여행의 광고에서 잘못된 것, 이런. 자, 그 다음에, 다섯 문항이었고요. 상당히 많았어요. 독해는 다섯 문항인데, 네 문항의 기본적인 어떤 인물 표현들, 아니면 명소 같은 거 나오잖아요. 거기다 18번에 자기소개한 거, 뭐, 브리기트, 뭐, 요런 것도 적으면, 자기소개 같은 것도 어떤 좀 아주 쉬운 독해로 이제 보시면 되겠다. 자, 그 다음에 관용적인 표현은 20번 깐스 오와 같은 거 내가 경청하고 있다. 그런 표현은 부연 설명 들으면 틀리실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성급하셔서. 자꾸 제 질문에 어떤 그런 패턴을 안 보이시니까 막 자꾸 찍으시면 안 되는 거. 자, 그 다음에 문법 유형 보시면 우리 복수 나왔죠. 잔, 첸의 복수 2번, 3번, 4번, 5번까지 알려드렸잖아요. 그걸 틀리시면 안 돼요. 자, 인칭 일단 현재 동생 어미 변화, SN이 do ist 나오는 거. This는 is vice, advice 같다는 거. 뭐 이런 거 기본적이고요. 특히 I, 라덴 같은 경우는 do let's 같은 거. 이런 거뭐 중요하잖아요, 여러분들. 그 다음에 할텐 같은 것도 do hatest, Hältst, 그 다음에 er hält 이렇게 나오는 형태. 자, 그 다음에 형용사의 어미 변화와 최상, 그, hoch, 뭐, höchst 이렇게 쓴다는 거. 사람은 클때 hoch라고 사람이 높이지 않아. 사람은 크대요. 그래서 gross를 쓰는 겁니다. 자, n 변화, 남성 명사 했죠? 그 다음에 어미가 n으로 끝나는 거, ant로 끝나는 거, ist로 끝나는 거. 이거는 비슷한 게 ant라든지, art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, 아까 뭐, salat 같은 거 나오잖아. 샐러드 나왔잖아. 걔는 예외예요. salate, 복수 2번이. 어떡하라고 했어요? 저기, 외워야 돼요. 살라트는 야한테 속하지 않습니다. 요게 속하는 건 아우토마트라는 걸 제가 강의 때 보여드렸어요. 아우토마트 하면 자판기예요. 아우토마트. 얘도 N 변환해서 아마우토마텐. 복수가 아니에요. 자판기에 나 있어. 이시대에 아마우토마텐. 그렇게 알아두세요. 자, 그 다음에 삼사격은 아까 15번 문제. 자, 어디에 무엇이 놓여 있고? 아, hängen. Das Bild hängt an der Wand냐? 나중에는 자, 벽에다 뭘걸때 an die Wand.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. 삼사격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. 여기서 그림을 묘사하는 거예요. 지나지 않고. 삼격인데, 자, unter dem Stuhl이냐? Auf dem Stuhl이냐? 요거죠. 그 삼사격 아홉 개 있으니까 어째 삼격 쓰고 사격 쓰는지 선생님이 어떤 강의를 들어야 돼요? 뾰록! 보세요. 문제의 유형은, 자, 이제 대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쭉 보셨잖아요. 대화가 이제 많이 중요한데, 이런 것들이요. 그냥 취미냐, 교육이냐, 쇼핑, 교통 같은 경우. 그 다음에 서비스, 날씨, 날씨는 니네 날씨 어때? 베덱트 같은 구름이 끼었다. 아, 이런 걸 하시려면은 민쌤의 이런 것들은, 아, 제가 뭐 광고하는 것 같잖아요.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은 그냥 다 만점인데 뭘 걱정하시냔 말이에요. 그렇죠?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변별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이 강좌만 들으셨더라도 3개월 마스터가 가능한가? 저는 이런 거좀 싫어요, 여러분들. 언어의 마스터는 없어요. 그냥 여러분들이 아, 지금 정시를 위해서라든지 솔직히 저는 지금 내신을 높여야 돼요. 내신에서도 똑같아요. 기본기가 안 돼서 그렇지. 기본기만 하려면 이것만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책을 들어봐도 와 민쌤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응용을 하는 거야. 응용력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저 기술력 아닌가요?
그렇게 응용해가지고 모르는 것은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. 자, 이렇게 하셔서 최종적으로 보시면, 난이도로 보시면 정말 저 하에 해당하는데 중하고 가까웠던 이유는요. 아까 그런 그 약간 좀 그 M 변화 같은 여러분들 모를 가능성이 있었잖아요. 좀 어려웠어요.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는 상당히 좀 쉬웠다라고 보시고요. 저는 이렇게. 그 다음에 27, 20, 30번의 난이도가 이제 문법을 보는데 좀 평이했고요. 독해 난이도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다. 저는 쉬웠다라고 봅니다, 여러분들. 이렇게 해드리고요. 꼭 제가 여러분들 팁 하나 드린다고 그랬죠.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셨던 그 2학년 말고 3학년도 바로 여러분들 풀어보세요. 그래서 나의 지금 현재 실력이 어떻게 되지?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. 오히려 2학년 이번에 조금 더 하나 정도 더 어렵게 나온 그런 형태예요, 여러분들.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저는 3학년한테 말할 거예요. 기초가 되는 2학년 거를 정말로 풀어보셔라. 여러분들은 3학년 걸 꼭 푸셔봐야 돼요. 아셨죠?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.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Cheers and feed us in. 짱짱짱짱짱.